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무엇을 할 거냐? 바로 허팝 옆에 빙수기가 있는데요.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얼음을 딱 넣어서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팥빙수의 그 아주 부드러운 얼음이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근데 허팝이 또 얼음을 그냥 갈아서 빙수 만들어 먹을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허팝이 얼마 전에 선물 받았던 초거대 지렁이 뱀 젤리, 이 녀석을 한번 빙수기에 넣어서 젤리 빙수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렁이 젤리는 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오 젤리입니다. 외국 젤리예요. 우와. 자,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와, 이런 걸 다 선물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자, 이거 한입 먹어볼까? 와, 근데 엄청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은 한입 먹어보겠어요? 이쪽이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맛도 달라. 맛있다. 자, 그러면 이 젤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짧게. 와, 이거 엄청 질기다. 약간 이거 떡 자르는 느낌인데, 와, 이거 엄청 질겨서 과연 이거를 다 아주 얇게 빙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젤리들을 넣기에 앞서서 얼음을 넣었을 때 잘 갈리는지 이 기계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얼음이 있는데요. 얼음을 와장장장장장 넣고, 와, 들어가 들어가. 자, 뚜껑 닫고, 자, 갑니다. 완전 아파. 너무 차가워. 와, 여러분들, 이렇게 얼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얼음을 이렇게 다 약간 눈 같아요. 얼음이 엄청 신기해. 이렇게 눈 같아.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따라라. 자, 그럼 이제 운명의 시간. 우리의 지렁이 젤리를 빙수기 안에 넣어봅시다. 와, 근데 이게 너무 끈적끈적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자, 넣고, 자, 돌려보겠습니다. 자, 뚜껑 닫고, 그럼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시작! 오, 나온다! 오, 젤리가 나옵니다! 오, 진짜 팥빙수처럼 엄청 얇고 가늘게 갈려서 나오고 있어요. 우와, 엄청 많은 양이 우죽순 바로바로 나오진 않고 아주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아주 끈적끈적한 젤리가 지금 갈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젤리가 분명히 갈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젤리를, 네, 오, 여기 또 나왔다. 자, 근데 이래가지고는 이거, 네, 빙수를 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젤리를 좀 더 많이 잘라 넣겠습니다. 자, 다시 갈아 봅시다. 자, 가자. 오, 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해. 책상이 흔들흔들해.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지금.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초거대 뭐였지? 초거대 지렁이 젤리 빙수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네, 이게 뭐야 하겠지만 이게 지금 얼음도 갈려있고 이렇게 젤리도 다 갈려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젤리가 이렇게 갈렸어. 오, 그럼 지금부터 젤리 빙수 맛을 보겠습니다. 자, 아, 오, 엄청 신기해. 이 젤리를 얇게, 진짜 얇게 채 썰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안에서 엄청 부드럽게 녹아서 사라지는데, 여기 이제 얼음도 같이 섞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의 아삭아삭함도 느껴져. 우와, 엄청 신기하면서도 달고 맛있고 부드럽고. 우와. 젤리빙수가 목구멍을 술술 넘어가는데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젤리빙수를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돼요. 어쨌든 젤리를 빙수기에 넣어서 젤리 빙수 만들기 대성공! 이거 맛있어. 엄청 맛있어.
신기해. 이 젤리를 통째로 한번 넣어볼까? 자, 젤리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자. 오, 책상이 지금 흔들흔들. 여기 젤리가 그대로야. 이게 너무 커서 갈리지가 않아. 그럼 여기 남아있는 지렁이 젤리는 나중에 믹서기에 한번 갈아볼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시원한 여름, 습기 없는 여름. 안녕.